중학교 때 히틀러 한 명 있었거든. 강한 자가 살아남는 시절이긴 했는데 진짜 담임보다 입김 센 느낌이 있는 애가 있음. 공부는 전교 최상위임. 당연히 반 1등. 운동 잘함. 축구에 미침. 싸움도 잘했음. 애들을 패진하는. 반에서 일단 따돌림 없음. 대신 반대로 체육 시간에 축구하거나 할 때 아무도 못 빠짐. 다 해야 됨. 그늘 가서 쉬고 단어 외우고 노래 듣고 이런 거 용납 안 함. 축구 11대 11 의미 없음. 22대 22 만들어서라도 모든 인원 다 참가해야 됨. 대충 뛰면 거품 뭉. 수업 시간에 조짜라고 하면 못 끼는 애들 강제로 다 넣음. 지가 분배해줌. 애들 괴롭히거나 심부름 시키면 안 됨. 만약에 매점 가는 애한테 내 거도 사다 줘 부탁하면 그 다음번에는 부탁한 애가 부탁 들어준 애 거 사다 줘야 됨. 소름인 건 누가 대신 사다 준 거 다 알고 있음. 공부를 안 한 건지 중2 때 구구단 잘 못하는 애 있었는데 히틀러가 걔 옆자리로 가서 강제로 공부시켜서 달달 외우게 함. 그리고 별명이 히틀러인 이유는 수학여행 때 반끼리 베개 싸움하는 게 우리 학교 국룰이었는데 얘가 히틀러가 했던 말. 국력은 방어에 있는 게 아니라 침략에 있는 것이다. 연설하고 반 애들 전부 모아서 다른 반 방 침략 다녀서 히틀러 됨.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는데 담임들이 매우 좋아했음. 아직도 가끔 연락하는데 요번에 결혼한다네.